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고 양성에 아주 균형 있는 성 정체성을 배워야 되는 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벗어나게 할 때 벌점을 받게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요런 양성성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의 장점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성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얼마 전에 왜 아주 그 사람들이 열광했던 모 드라마, 이제 물론 EBS는 아닙니다만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송중기 씨가 맡은 유시진, 그 다음에 송혜교 씨가 맡은 강모연이라는 그 등장 인물들이 양성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. 그렇죠. 네, 송중기 씨는 군인이고 우리 전통적인 그렇죠. 남자답고 힘세고 불의를 참지고 총을 들고 이러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고 섬세하고 또 반대로 아주 외모는 여자답지만 사람을 살려야 되는 데서는 총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리더십이 있고 어떤 것들도 갈등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주도적이고 어떤 걸 만들어내고 창조적이고 그렇다고 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런 어떠한 인물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장점들을 혼합하게 갖고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균형 있는 성정체성의 발달이지 지나치게 여자애가 만약에 조신에게 굴어야지라든가 남자애가 왜 울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, 핑크 안녕 블루 안녕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. 그렇네요. 사실은.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그게 공감이 확 맞았어요.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아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성성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받긴 하지만 남자들도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왜 울어 남자답지 못하게 왜 비겁하게 그래 이런 거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교복 하나로도 너무나 그냥 딱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뭐 핀란드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교육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성성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성 역할을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균형 있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일도 하지만 집에서는 좀 더 가사라든가 이런 거에 더 좀 그 비중이 많죠. 그렇죠. 아직 사회적으로 그런 면들이 있고요. 집안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남자답다, 여자답다, 아이한테도 뭐 여자애가 조신하게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네.